뭐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그 아... 네. 절대로 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꼭 설명드릴게요. 어 뭡니까? 자 우리 이제 1차 시험도 끝나고 2차 시험도 끝났는데 주로 이제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아... 발표까지가 3개월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면서 불안할 때죠, 네. 제일. 근데 이게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정답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좀 채점을 하면 결과를 어느 정도 아는데 2차 그래요. 시험은 이게 주관식 시험에서 답을 공개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 때까지 진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시험 끝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뭘 하셨나요? 술 먹었죠, 뭐, 술 먹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술 먹었죠. 얘기해보자. 네. 그래도 좀 유익한. 유익한, 유익한. 아, 네. 술을 먹어서 후회가 된다. 네. 술 그렇죠, 먹어서 그렇죠. 살이 많이 찌고. 어, 그렇죠. 네. 요. 먼저, 어떻게,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일단 시험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네. 진짜 좀 집에서 쉬고 좀 네. 쉬었어요. 네. 쉬고 좀 친구도 만나고 술도 네. 마시고 그러다가. 네, 뭐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그 때 네. 네.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죠. 시험을 그렇죠. 많이 봤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불안하니까. 특히나 이제 유해생분들은 100%입니다. 발표 한 달 남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 게임도 재미없어. 지금 맞아요. 서포트하고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정신병 걸릴 때가 아니야 지금. 네. 하기 때문에 꿈도 막 꾸고 이러기 때문에 꿈 많이 꾸죠. 엄청 꾸죠. 엄청 꿔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꿈속에서 꿈속에서 갑자기 공항을 막 가는 거야. 공항을. 공항을 왜 가죠? 몰라. 그냥 꿈속에서. 공항을 가서. 근데 가는 길에 진짜 힘들어. 막 자리를 나오고 막 자리를 넘고 버스 막 지나가고 겨우 공항에 도착해서 줄 계신데 티켓팅 딱 하고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문이 딱 닫혔어. 그리고 다 깬 거야. 그 꿈이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나 꿈을 꿨는데 비행기를 못 탔다. 근데 엄마가 숟가락을 탁 놓고 그냥 너 떨어진 것 같다. 진짜 떨어졌잖아. 와 이런 꿈들 많이 꿔요. 그러니까 저 꿈전 하나 갈까요? 꿈 좋죠. 꿈 좋죠. 저는 반대인 게 꿈이 반대라고 하는데 저는 9시 뉴스를 갑자기 보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있어요. 아빠, 엄마, 누나. 내일서 9시 뉴스 갑자기 긴급 속보라고 하면서 세무사 합격자 발표를 해요. 9시 뉴스에서 자막으로 막 합격자가 나와요. 거의 30명 되네. 630명. 630명. 없어요. 제 이름이. 같이 공부한 희준이라는 친구가 그때 있어서 희준이 붙었는데 희준이 붙었다 축하한다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이윤엽이 안 나와요. 꿈이에요 꿈. 근데 붙었어요. 근데 붙었어요. 실제 희준이는 어떻게 됐나요? 희준이 붙었어요. 예지만 얻었어요. 예지만 얻었어요. 저는 반대였고 남은 진짜였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장 갔는데 시험장 문이 닫혀있거나 제 자리가 없거나 막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말도 많아요 진짜. 전다 정신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노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보면 시험을 봤는데 느낌 대충 오잖아요. 대충 2차 시험은 오긴 오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100% 떨어져요. 네 맞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붙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근데 좀 쉽지 않아요?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죠. 좀 골프 헬스장에서 헬스 하면서 골프 같이 끊어서 운동하고 골프 배우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입사할 때도 그 면접 볼 때 저 골프 좀 칩니다. 그럼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 좀 하시고 골프도 좀 연습하면 좋다. 그죠, 그죠. 정말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다. 맞아요. 훈담쌤은 뭐 저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유해로 합격했으니까 동차 때랑 유해 때 말씀드리죠. 동차 때는 이제 첫 2차를 봤으니까 뭘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동차 시험은 대부분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공부를 다시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 무슨 떨어질 건 아니지만 공부는 안 돼. 공부는 또 진짜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애매하게 공부를 하는 듯 마는 듯 하나 보니 차라리 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다른 자격증 한 뭐 이제 몇 달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 딴다든지. 그래서 저는 유해 때 제가 공부 안 할 걸 알고 이미 공부할 때 저는 유럽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어요. 아 역시 멋있어.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한 3주간 알바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여행 경비를 모은 뒤 한 달간 유럽 여행 가고 남은 한 달은 국내 여행 동남아에 거의 유행밖에 안 가서 저는. 다르게 보이네. 그 여행 썰 수업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각종 여행 썰. 뭐 이런 것들 이제 풀어드립니다. 우리도 술 먹을 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뭐 여행 간 얘기를 남자끼리 아무튼 저는 여행을 좀 추천합니다. 여행 정말 좋아요. 코로나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사를 하건 떨어지건 떨어져도 다른 걸 뭐 준비하거나 공부를 다시 하거나 다른 회사를 준비하거나 과연 그 한 달 이상의 여행 갈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게 한번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마지막 여행 찬스다라는 생각을 드시면 진짜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가는 것이 정말 저는 전 혼자 갔거든요 또 혹시요? 혼자 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과 추억 많은 인생을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예 동차 때 동차 포기하고 노신 분들 있잖아요. 동차 기간 때부터 노신 분들. 2차 시험 1차 시험 끝나고 한 3주 뒤부터. 3주 뒤부터 그냥 계속 놀고. 바로. 에이 나는 유해다 이러면서. 그래서 2차 시험 때도 진짜 시험장 가는 마음으로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마실라가 됐어. 그렇지. 근데 또 신다고 또. 맞아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해야 돼요. 간절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동차 때 논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맞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차 때 달리신 분들은 우는 거고. 조금 쉬셔도 되고 아니면 동원이 너무 불안하다 이러면은 하시는 건데 해보세요. 잘 안 되실 거고 아니면 차라리 다른 관련 저희 이제 세무사 공부를 했을 때 딸 수 있는 것들이 뭐 전산회계 많죠. 아니면은 뭐 세무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스펙 한 줄도 삼고 본인이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신 분들은 관련 자격증 공부도 좀 따시고 그다음에 뭐 춤 운동하면서 뭐 필라테스 요가 저도 필라테스 하잖아요. 어깨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요?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운동은 필수. 골프. 네. 그런 거 하시면서 좀 그동안에 피폐했던 그리고 절대로 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꼭 설명드릴게요. 뭡니까? 인터넷 카페 등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영혼을 갈가 먹어. 결과 같은 거 막 도는 찌라시 같은 거 무슨 증강과 찌라시처럼 야 이번에 뭐 합격생 2,000명이래 합격생 100명이래 뭐 이런 거 말도 마요. 근거 없는 글들 난무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멘탈 흔들려요. 어느 날은 떨어질 것 같다 어느 날 붙을 것 같다가 본인 성격이 지킬박사 헐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짜증내고 성내고 그래요. 떨어질 것 같을 때 막 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인터넷 차단하고 당분간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진짜. 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1도 없어요. 그냥 알도. 그거 결과 알면은 저희도 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Nope.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네요. 네,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조대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